안녕하세요. 고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이 제도권화되면서 규제가 생기는 것은 뭐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규제 이퀄 뭐 악재 자꾸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씌우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규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이 신기술의 잠재력과 속성을 잘 이해하고 생기는 규제는 오히려 이 신기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규제나 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국회의 구성원들,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을 어떻게 제도권화하고 규제를 적용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미국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을 이끌고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나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국회 내에서 크립토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하박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시아 루미스라든지 패트릭 맥헨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패툼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의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신데 최근에는 청문회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질의를 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이제 크립토 규제 관련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 업계 발전에 도움이 못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트만 보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최근에 언체인드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셔서 미국 크립토 규제 관련된 본인의 그 의견을 여러 가지 공유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원본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 뭐 영어가 이것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팟캐스트에서 다른 중요한 주제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권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증권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또 우리가 증권이라고 분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자가 존재를 하고 발행자에 대한 클레임이라는 거죠. 발행자에 대한 채무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발행자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발행자가 창출해내는 수익에 대한 클레임 그거에 대한 소유권 를 대표한다는 거죠. 채권인 경우에는 발행자가 채권 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뭐 이러한 클레임이라는 거죠.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이게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은 아닌 거죠. 가상자산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코드를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는 있지만은 여기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그거를 주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클레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서 구현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회원권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주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체가 하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서비스 구현 자체는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어지고 분산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남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중앙화해서 점차 이렇게 분산되고 설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것. 뭐 이 두 가지 점이 증권과 다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패툼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태생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크립토는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가상자산의 속성을 무시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라벨을 붙이는 거는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령 중앙화된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증권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가상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이라는 그 자산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많은 intermediary, 그 이제 중개인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지금 증권법이라는 거는 이런 중개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들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구현이 되는, 실현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상자산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이런 중개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적용한 대상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T+2라는 이제 결제 사이클을 통해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한 날은 오늘 거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결제가 되는 거는 이틀 후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주식이 결제되기 위해서는 중개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증권법은 T+2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을 그대로 T+2라는 그 결제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이제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증권법을 그대로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자산인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증권과 가상자산의 구분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가상자산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중앙화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충분히 탈중앙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증권으로 볼 수 없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탈중앙화를 정량화해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코비 리서치에서도 리서치를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리서치였고 실제로 이 정량화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의 리서치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태생적으로 가상자산 증권이랑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탈중앙화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적합화된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투미 의원은 이제 그러한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증권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명목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중개인이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증권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개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설령 중앙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에 억지로 그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SEC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려 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Enforcement 를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규제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규제가 사회 공익을 대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규제 기관의 특정 인물이 자기 판단이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기소를 하고 어떤 거는 기소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규제 방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겐슬러 의장은 그런 규제를 통해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설령 어떤 SEC가 일으킨 특정 기소에 납득이 간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또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EC가 하고 있는 행위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이기 때문에 SEC 관할권에 들어온다.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룰메이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실제로 룰메이킹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룰메이킹을 하려면은 그래 그럼 룰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써달라. 명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면서 기소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최근에 언론에서 화두가 되었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많은 위험이 따른다면은 그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지를 하게끔 규제를 통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 접근 방식이지 이거를 그냥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관련돼서는 이미 개인의 선택권을 막는 그런 금지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자산들은 많은 나라들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나눠서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고 전문 투자자들만 접근을 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죠.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일반인들이 손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하게 한다. 전문 지식을 갖추는 사람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전제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시험을 봐서 테스트하고 통과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그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선택권이 굉장히 다양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하지 못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돈이 많느냐 아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미 그런 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까지도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투자 선택권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 대상이라면은 리스크를 공지하는 걸 통해서 이걸 핸들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는 것은 개인 자유 선택권의 박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많은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그 중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투미 의원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었던 루미스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그런 여지도 많고 그래서 아마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분은 보고 있고요. 대신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련된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충돌이 일어날 사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난 후에 뭐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부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부럽냐면은 이러한 그 신생 기술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런 많은 오픈된 공간에서의 논의나 이런 게 공유되고 있고 이게 많은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런 규제를 만들어 나갈 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탑다운 방식의 권위주의 방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미국은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좀 부럽고요. 두 번째로 느낀 거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션 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뭐 물갈이도 많이 되고 새로운 국회의원도 당선이 될 거고 이제 이런 걸로 보이는데 몇 년 전과 달리 이 가상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이번에 뽑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최근에 나온 뉴스가 각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크립토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트래킹하는 기능을 코인베이스 앱에다가 추가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도 이 코인베이스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뭔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가상자산 자체를 싫어하고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의견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여태껏 인터넷이라는 공공재가 하지 못했던, 인터넷이라는 공공재의 기능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가상자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태껏 인터넷이 하지 못했던 가치 전달이라는 것도 구현이 되는 거고, 이 가치 전달이 구현이 됨으로 인해서 여태껏 인류의 협업이라는 것은 공간이나 사회 규약에 어떤 제한을 많이 받았던 반면에 앞으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도 어떤 보상 체계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류의 협업이 없으면은 인류는 지금 아직까지도 아마 동굴에서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겠죠.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은 충분히 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이거를 더 그 협업의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치 전달이 있어야지 더욱더 큰 규모의 많은 거를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가상자산이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 리서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규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길게 다루어 봤고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참조하기에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